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을 위한 폭넓은 제휴에 나서고 있습니다. 전기차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배터리 소재 공급원,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.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탈출구 중 하나로 폐배터리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떤지 그 부분도 체크해볼까요?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. 그럼 뭐 ESS부터 시작해서 재활용, 폐배터리까지 같이 좀 시장이 좀 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내년에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. 2023년에. 네. 근데 2050년에 600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내년에 시장을 1조라고만 해더라도 그냥 거의 뭐 20년 안에 지금 600배가 네.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좀 움직여짐이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성일아이텍이 지금 폐배터리 관련돼서 금속 재활용 조인 벤처를 네. 이제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. 사실은 이제 이 셀 3사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같이 조인 벤처를 이루면서 결국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좀 보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야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뭐 주가 대비 좀 저평가를 받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네.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뒷단에 있는 폐배터리까지도 좀 시장을 좀 잠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뭐 폐배터리에선 거의 1등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 7월에 IPO 할 때도 상당히 좀 그런 기술 경쟁력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움직임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과도 좀 연관이 좀 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 8월에 폴란드에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좀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초창기부터 지금 성일 하이텍이 좀 인볼브가 됐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폐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지금 회사들과 지금 조인 벤처를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LG 그룹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폐배터리 사업에도 상당히 적극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LG 그룹 같은 경우는 뭐 LG 화 네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뭐 배터리와 소재 기업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하는 건 너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폐배터리로 지금 진출하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시장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2차 전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. 물론 네.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네. 측면에서 저는 뭐 폐배터리 관련된 쪽,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오히려 역발상으로 뭐 SK 하이닉스와 네. 마찬가지로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각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대장주가 있지 않습니까?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양극재, 음극재 있듯이 이 폐배터리 쪽에서도 뭐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좀 편안하게 좀 담아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네.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오히려 역시 시장 자체는 계속 커가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FP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장주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입니까? 어떤 종목입니까? 일단 성일 하이텍도 네.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네.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게 이제 코스모화 이제 코스모 그룹과의 어떤 좀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 쪽에서 양극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재 관련돼서 이제 코스모화 특히 코스모화 같은 경우 소재인데 지금 폐배터리까지 좀 어떻게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과 지금 코스모화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폐배터리 공장이 있고 증설을 하고 여기 네. 투자를 회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기타 좀 약간 중소형 종목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이 좀 내려가고 좀 흔들릴 때는 좀 대장주 특히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성일 하이텍과 코스모화 두 종목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폐배터리 시장은 역시나 뭐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두 가지 기업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이슈 체크해보시고 종목 선별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